일단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끊어냈고요. 아, 좋습니다. 받아냅니다. 로페즈. 다시 한번 접어놓고 로페즈. 수비에게 막히면서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전북 현대의 프리킥. 이용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헤딩. 이승기. 이재성. 빠르게 연결시켜줬어요. 아, 이동국이에요. 이동국 꺾어줍니다. 굴절. 최철순의 크로스. 다시 한번 최철순의 헤더. 크게 뿌려줬습니다. 완델손 뒤쪽에 마세도에게. 마세도의 크로스. 아우, 지금 걷어내는 것이 김준환 선수가 자리 잡다만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얼리 크로스 헤니. 일개 한교환의 속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교환과 김남춘, 한교환이 따냈고요. 반대쪽 공에 들어 확인 꺾어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이광선. 속도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죠. 박원재. 박원재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밟아주면서 패스 연결, 리턴, 헤딩 커트. 좋은 공격이 또 한 번 전북 현대에게 나왔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1분은 다 지나. 왼쪽 벌려졌고요. 이규로. 오른발 한 번에 올려준 공. 헤딩으로 처리. 오스마르. 하고 있는 원정 팬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코너킥 걷어냅니다.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나요? 김병훈대 제주 유나이티드 정훈 얼리 크로스. 일단 헤더로 여름이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워낙 득점력이 좋은 팀이니까요. 승점 3점에 따내는데 능한 전북인데요. 안쪽으로 쳐내고 있는 상주입니다. 에두 측면에 선수가 있는데 장인호 한번 접고 그대로 슛. 오, 흘러나갑니다. 정확. 이동국 오른쪽 공간 열었습니다. 에델 깔았고 한번 차단됐습니다. 일단 안전한 지역으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 빼줍니다. 중간까지 연결. 이델 패스. 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몸을 날렸던 김진환. 다시 한번 오른쪽. 자, 디에고고요. 디에고의 돌파. 왼쪽 측면에서 디에고입니다. 중앙에 이근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돌파. 자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또 보여. 아직까지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디에고입니다. 문창진에게 리턴이 약간 길게 떨어지네요. 지금도 좀 길었으면 완벽하게 이대로 월패스가 발에서 헤딩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 권영현 왼쪽 측면 돌파. 바깥쪽 좋아. 반대편 걷어냈습니다. 아, 권영현 선수 오늘 발놀림이 정말 가볍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돌아서고 있는 브루딩요. 김영남이 빠르게 붙이면서 볼 탈출해내는 부천 FC입니다. 자, 직접 때립니다.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 자, 지금도 앞공간이 오늘 K리그 클래식 3경기에서 11개의 득점이 나왔고, 네. K리그 챌린지는 4경기에서 13개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경기만 유일하게 득점이 나오지 않아요. 네. 아, 확실하게. 이거 부산의 역습입니다. 공격수가 더 많습니다. 톡톡 치고 들어가고 상대요? 있습니다. 김영신. 반대쪽 네. 넣어주는데요. 포프에게 공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이 연결돼야 안양의.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유연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혁진 쪽으로 박스 안쪽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꺾어줍니다만 수비수 맞고 굴절. 제차 코너킥으로 다시 한번 뛰기 위해서 박승일 선수가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박승일 선수가 올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최근 라운드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바 있는 박승일이 투입이 되어 있는 안양입니다. 네,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화를 주면서 한 골을 좀 노리는 전술로 갈까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대로 오른발 굴절 되면서 살짝 빗겨나갑니다. 이번에도 끊내지 못합니다. 역습 펼치는 김정은. 왼쪽 측면 김신에게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김신. 1대1 대결 김신 한번 쳐놓고 슈팅. 몸으로 막아냅니다. 김신의 지금 슈팅은 다소 보이는 슈팅이요. 김정은 대각선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헤딩 경합.
홍정호가 오른쪽으로 살짝 띄워줍니다. 헤딩 잡았습니다. 김신욱 버텨냅니다. 뒤로 연결 한 번에 띄워줬습니다. 머리로 받아줬던 아드리아노 헤딩으로 클리어링 해냅니다. 최강희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아드리아노도 참 경기에 간간히 못 나온다 그래도 불평불만 하나 없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공중볼에서 공격수들이 우위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가장 키 크고 가장 높이 닿을 수 있는 건 골키퍼 조현우 선수죠. 그렇죠. 네,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좋고요. 대구의 수비 전략은 현재까지 뭐 결과적으로 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정규 시간 10분 남아 있습니다. 이진영의 골킥. 김남준 뒤쪽에서 심동은 어렵게 연계했지만 조금 더 그라운드에 밀려나면서 아웃된 장면이었습니다. 김진환의 헤딩 중원에서 이문수 현장 사원들이 불렀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감독 입장에서는 네. 답답한 거겠죠. 그렇죠. 잘 돌려내줬고요. 네, 짧은 패스 오른쪽 측면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만의 이호승 골키퍼 길게 쳐줍니다. 헤더 토미가 건드려봅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이광선 또 오늘 경기 득점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태환 감독에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 네. 골 넣고 싶다고. 거기 됐건 간에 헤더 다시 한번 마세도. 마세도 왼쪽 측면 완델손을 바라 공철 얼리 크로스를 올려줘 봤습니다. 골킥 이광선 뒤로 흘렀습니다. 슛! 오! 기록했던 신동훈 선수입니다. 체구가 작은데 정말 작은 거인처럼 느껴지네요. 헤더 이광선 다시 슬라이딩 태클 공 가져오고 있는 그리고 제주 옌벤 푸더까지 많은 팀을 옮기면서 또 베테랑 선수입니다. 사실은 뭐 중원에서 상당히 센스가 좋은 선수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 행위가 신동훈 선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발리 슈팅을 연결해봤던 신동훈 선수입니다. 자 전남은 이유영 카드를 꺼내드네요. 높게 김민재 헤리 세컨볼 박스 안쪽으로 최보경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상주 성공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많습니다. 박스 바깥쪽 끝라인까지 이 유상훈 골키퍼가 들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공을 운반한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규 헤딩. 자,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김진환. 머리로 받아내죠. 주민규입니다. 박스 왼쪽에서 주민규. 울산이 좌우 측면을 잘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철의 골 높게, 높게 헤딩! 골대! 골라! 골라인 넘어가지 않았어요. 최전방이 또 주니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니오를 영입한 다음에 주니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니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김태환. 데이터라는 거는 상당히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 상주 상무가 홈에서는 단 1승밖에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곧바로 길게 신광훈 맞고 굴절비게 앞쪽으로 찾았는데요. 맨디가 확실히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처리는 해줬습니다만 일단 마그노에게 연결되는 것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고 나는 소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정훈 올려줬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은 지금 2분이 주어진 최후방의 홍정남 키퍼 전방으로 길게 찹니다. 앞라인 근처
11라운드 상주 상무대 전남드래곤즈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상주 상무, 화면 왼쪽에 원정팀 전남드래곤즈 오른쪽. 이렇게 된다면 예. 상주 상무도 고민이 많아질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주민규 쪽으로 높게 김민재 헤리 세컨볼 박스 안쪽으로. 최규 선수도 이 경기장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최보경 여름의 태클 만들어내든지 측면에서 승부를 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른쪽 측면 로페즈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환 선수가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슈팅 숫자를 이 전북이 다른 때보다 기록했을 때와는 굉장히 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논스톱 몰려줍니다. 중앙에서 헤딩 처리. 김도훈 감독의 선택, 선수 교체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알죠. 예. 그렇죠. 지금은 좋은 수비의 한 방법이죠. 자, 여름이 뒤쪽으로 흘려주고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헤더로 오반석. 이전 자원이다 보니까 한규원 선수 오른쪽 사이드 백으로 나왔죠. 네. 어느 위치든 부름을 받게 된다면 참 성실하게 뛰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철순 선수의 장점은 모든 선수들이 한 발씩 더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차는 상주입니다. 지겠고요. 상주도 김병호 선수를 투입 준비를 시키죠. 예, 연속해서 지금 교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상주 상무의 김태환 감독.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 상무 입장에서는 또 글쎄요, 세 골차 좁히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또 한 골이라도 기록을 좀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승리란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경기력에서 결과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져가고 징크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장에 들어와서 절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지금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선수도 앞으로 또 프로 선수를 지향하는 선수들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 축구를 하고 있고 소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를 이겼더라도 뭔가 좀 찜찜한 느낌 있잖아. 예.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FC 안양의 공. 다시 뒤로 공을 돌려주면서 천천히 공격 루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머리에 맞고 높게 뜬 공. 헤딩. 김진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붙여야죠. 예. 오히려 고양 같은 경우로 붙입니다. 자, 헤딩 떨어진 걸 루키안 일단 뒤로 빼줍니다. 김영남 때리지 못했어요. 야, 이거는 김영남 선수가 의도적으로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예. 자,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고요. 하면 저 정도 투지는 보여줘야지 예. 관중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 9대 0. 김진환이 대각선으로 뿌려줬습니다. 왼쪽 측면 최강훈. 진행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높게 뛰어줍니다. 김용이 머리 맞고 황재원에게. 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이런 선수들이 잔패스 연결이라든지 섬세한 드리블이라든지 가져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롱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요. 주장 완정을 차고 있는데요. 그런 책임감에 걸맞는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박태환입니다. 다시 한번 롱볼인데요. 브루닝요? 부산은 안양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아직 부산은 안양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기게 되면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거두는 역사상 첫 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부산의 역습입니다. 공격수자가 더 많습니다. 톡톡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신 반대쪽 네. 넣어주는데요. 폭포에게 공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연결돼야 안양의 쪽에 달려가서 잡아내는 안세희. 주춤주춤 김진환 박스 안쪽 싸움을 붙여줍니다. 떨어졌고요. 좋습니다. 돌아섰습니다만